원도심에서 만난 오늘의 세 번째 장소는 화려하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네, 이번엔 원도심의 브런치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빵그눈 냄새와 커피 향이 찌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먹기 전에 제가 여기 메뉴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에그 인 헬, 샥슈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 조식 음식입니다. 각종 야채랑 다 때려 볶고 볶는 거예요.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토, 뭐 생크림 넣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뽕덩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그냥 제가 이 음식을 표현할 때 감기가 걸렸던가, 입맛이 없어, 뭘 먹어야 될까? 그러면 이걸 추천합니다. 야, 저 어디 가면 에그인헬 하는 집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서 먹어봐. 그냥 입맛 그냥 돌아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먹는지. 자, 먹어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오, 역시. 에그인헬은 단맛, 새콤한 신맛, 그 버터의 고소한 맛, 이 모든 맛이 다 들어있어. 그 나쁜 그 쓴맛만 없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맛이에요. 와. 이 기분, 항상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 뭔가 이런 게 탁 가를 때, 케이크 썰 때. 와, 아주 좋아. 맛은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몸으로 표현해야 제대로죠. 기분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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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와, 상콤함까지 있구만. 입안에 찡보여. 입안에 찡보 있는데 다 알아. 와우. 와. 이번 주 찾아간 제주시 원도심의 맛집들. 각자의 개성대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찾아가 보세요.